자, 안녕하세요. 성균관대학 교수 조민환입니다. 우리가 그 공자가 중국 천하를 한 3, 4년 동안 이렇게 그 돌아다닐 때, 그때 이제 공자를 이렇게 그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가운데, 이 공자 고향의 그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이제 공자가 그런 어떤 그 제자들에 대한 평을 보면은, 이 제자들이 뭔가 굉장히 진취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아주 강렬하고, 그런 어떤 그 부류의 제자가 있고, 또 하나의 제자는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대로 꼭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, 그래서 첫 번째 그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뭔가 이렇게 그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가득 찬 그런 이제 부류를 이제 광이라고, 미치광인 광자를 이제 그 써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그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이제 그런 약간의 그 고집불통과 같은 이제 이런 그 인물들을 이제 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가지의 그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광견에 대한 그 이해를 이제 그 공자가 그 제출을 하는데, 이제 이런 점에서 사실 이제 공자가 중국 그 철학사 관련된 어떤 인간상 관련된 부분에서 이 광자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과 또 견자라고 하는 그 인간상을 거론한 거,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에 속합니다.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, 왜 그러냐면 이런 그 광이나 견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인간상이 이후에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중국 역사의 어떤 그 유명한 그 인물들을 또 그런 광인과 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인간의 부류를 통한 부류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사유들이 나타나기도 하고, 또 이런 그 사유들은 또 조선조에서도 일정 정도 이렇게 그 적용이 되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또 조선조 역사에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제 광이나 그 견이라고 하는 이런 부류의 인간의 문제점들은 뭐냐? 그 중행을 이제 그 제대로 이렇게 그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 중행을 실천하는 인간을 우리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, 취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광견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공자의 그 생각이었는데, 그런 그 이 공자의 제자의 어떤 광견의 그런 부류에 속하는 제자 가운데, 견자에 관해서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언급이 없는데, 이 광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납니다. 그게 바로 이제 증점이라고 하는, 이제 증석이라고 하는 그 인물인데, 이 증석이, 즉 증점이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해서 공자가 야,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한, 이것과 관련된 이제 우화가 나타납니다. 사실은 뭐 공자, 여러분이 논어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 공자가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칭찬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리고 제자가 어떤 하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해서 이 긍정을 표시한 경우는 뭐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해도 이제 별로 과언이 아닌데, 그런데 이제 이 증점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감탄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이제 한 그 이제 그 기사가 나오는데, 그게 바로 이제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욕기영귀라고 하는 그 용어로 보통 말하는 그 우화입니다. 기숙가에서 욕, 목욕하다 할 때 욕자예요. 욕기, 그 다음에 이제 영은 이제 뭐 시를 읽거나 또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이런 식의 뭔가 흥치어린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그 표현할 때 이제 그 영자를 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귀자라고, 그래서 이제 욕기 영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사자성으로 말해지는 그 증점의 어떤 발언,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런 그 욕기 연기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논어라는 텍스트에서는 좀 약간 좀 이 좀 예외적인 그 논어의 전반적인 어떤 공자의 전반적인 또는 유학의 전반적인 사상 흐름 속에서 좀 약간 예외적인 것에 속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유학은 그 적적으로 이제 그 공자식의 표현을 빌면 이제 천하 무도를 천하 유도의 사회로 바꾸려고 하는, 즉 천하의 도가 없는 그런 무질서한 어떤 혼란의 그런 어떤 시대, 그런 어떤 정황을
어떤 질서가 있고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그 천하의 도가 있는 사회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의도가 이제 많이 깔려 있는데 또 그런 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뭐 군자문 군자 등등 이런 인간상을 이제 제기를 하는데 이 증점이 이야기한 그런 욕기영귀의 고사는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이 현실적 삶보다는 어떤 실용적 삶보다는 이렇게 그 좀 반대적인 좀 탈속적인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친자연적인 뭐 이런 그 삶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좀 논어 전반적인 그 텍스트의 그 이 어떤 문맥상 여러 측면을 볼 때 좀 문제가 좀 되는 이런 어떤 그 것에 이제 그 해당하는 이제 내용입니다. 겸재의 정선이 이제 그린 그림 가운데 이제 행단 고술도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. 이제 공자가 이렇게 그 이 제자들을 강의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은행나무 이제 밑에서 뭐 이렇게 그 단을 설치하고 그리고서 이제 강의를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행단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타나요. 어쨌든 그 나무 이렇게 아래에서 나무를 이제 그 이렇게 뒤에 두고 아마 그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이 행단에서 뭔가 이렇게 그 공자가 이제 하루는 이렇게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럴 때 이제 그 공자 제자 중에 아까 이야기한 그 증점이 이 슬을 켜는 그러니까 비파를 켜는 이런 것을 그린 이제 그 이 작품이 이제 행단 고술도라고 하는 그 작품입니다. 거기 보면 이제 그 은행나무로 추정되는 나무 앞에 이제 그 공자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공자를 모시면서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이제 시동이 좀 양쪽에 둘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사자시 좌자장 좌장이라고 하는데 네 제자 사자 네 제자가 이 공자님을 모시고 앉아 있는 그런 점에서 이제 사자 시좌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자들은 이제 자로 그다음에 이제 증석 그 증점 그리고 염유 그다음에 공서화라고 하는 제자들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에게 공자가 평소 너희들이 뭔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이제 그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서 한번 말해보라. 너희들이 평소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서 좀 이렇게 불만들이 있었는데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정황을 이제 공자가 마련해 줍니다. 그런 정황 속에서 이제 각 네 명의 제자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이제 증석을 제외한 세 명의 제자들은 뭔가 유학이 지향하는 그런 이념을 이제 그 담아서 그것을 이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증석은 좀 반대되는 약간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한 점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좀 유학의 어떤 그 이 뭐랄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이 삶의 어떤 그 영역을 제기를 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증점의 욕기영귀 고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.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에 또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